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다. 전 세계 인구가 79억 명인데 이 중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 79억 개의 인간 유형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친구 중 찐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는 3명에서 5명이라고 한다. 2%의 사람은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고 한 개인이 단 5명과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절친이 5명이고 어느 정도 친한 친구는 15명, 그냥 친구는 50명, 지인은 150명 정도다. 그러니 인간은 약 200명 이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200명 중에서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손절해야 할 친구 유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야 오늘 진짜 힘들었다 유형.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는 시시콜콜 자신의 일상을 모두 전달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점심때 이걸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다. 그 집은 어떻게 이런 걸 팔 수 있지? 오늘은 팀장님께 보고 있는데 팀장님이 오타 하나 있다고 엄청 내는 거 있지?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면서 들어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된다. 아마도 당신은 어느 순간 느끼게 될 것이다. 내가 네 감정 쓰레기통인가? 바로 그때 이야기해라. 너 이런저런 얘기 다 들어주는 거 조금 힘들다.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화를 낸다면 남아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다. 과감한 손절. 두 번째, 그거 안 돼 유형. 이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다.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많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삶에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당신 친구라면 손절을 고민해보자. 부정적인 사람들이 정말 자주 하는 말은 바로 안 된다 이다. 이 사람들은 마치 부정적인 것들만 쏟아내는 자판기 같다. 100원을 넣든 1000원을 넣든 100만원을 넣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부정적이다. 저 식당 가지마. 거기 맛없어. 그 여행지 가지마. 거기 완전 재미없어. 그거 사지마. 완전 구려. 자기발서 입지마. 그거 아무 쓸모없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적이고 비판적이고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가 다 빠지면 남의 에너지도 빼앗아간다. 왜? 근묵자흑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당신도 부정적으로 변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매사 그거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당장 손절을 고려하길 바란다. 그런데 엄마, 아빠랑은 손절하지 말자. 세 번째, 야야야, 근데 유형. 이 유형은 무례한 사람이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야야야, 근데 말 자르는 사람. 그건 알겠고, 근데 이건 뭐야? 말 돌리는 사람.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말 바꾸는 사람. 그만해, 됐어. 말문 막는 사람. 너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말꼬리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아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화가 난다. 이런 사람들의 기저에는 당신에 대한 무시가 깔려있다. 이런 경우 당신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스라이팅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 무례한 사람과는 과감히 손절하자. 네 번째, 넌 나만 바라봐 유형. 내가 바람 펴. 뭔 개소리야? 이는 착취하는 유형의 사람이다. 앞서 사람은 평균적으로 200명 정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당신은 오로지 자기를 만나야 하고 자기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생기면 왜 만나? 안 만나면 안 돼? 만나서 뭐 했어? 뭐 먹었어? 등 아주 사소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걔 이상하네.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걔 앞으로 만나지 마. 큰일 나겠어. 라는 식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험담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빠르게 손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착이 심해져 나중에는 손절이 더욱 어려울 수도 있다. 마치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손절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말이다. 내 주식. 다섯 번째, 걔가 있잖아. 유형. 이는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유형이다. 물론 사람들이 만나면 다른 사람 뒷담화는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메인이 되는 경우는 심히 고려해보자. 아마 주변 사람들 중에 자기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새끼, 나 없을 땐 내 뒷담화 까겠는데? 그렇다, 정답이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욕하는 사람은 내가 없는 곳에서는 나를 평가하고 나를 욕한다. 그러니 대화의 메인 주제가 항상 남 욕인 사람들은 바로 손절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당장 손절해야 할 친구 유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첫 번째,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세 번째, 무례한 사람. 네 번째,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 다섯 번째, 시도 때도 없이 남 험담하는 사람. 그런데 위와 같은 유형에 꼭 맞지 않더라도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 걸려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지 말자. 그냥 과감히 손절해라.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이니까 말이다.